Let's s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비디오 정건입니다. 제대로 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이름부터 하드코어 트레이닝 짐이고요. 할리우드 외곽에 약간 할렘가처럼 굉장히 허름한 곳에 위치한 조그만 올드스쿨 바디빌딩 짐이고요. 제가 한번 싹 둘러봤는데 정말 기대해 주셨습니다. I'm doing a WNBF. W Natural. Yeah, Natural Bodybuilding Federation. Oh, did it work? Yeah. Awesome. Thank you. Sign this one down here. There are so many leg machines over here. Especially legs. Yeah. All the leg machines for the ladies are over there. All the group machines. Oh, I see. For the ladies. Yeah. Ah, there's so many. 1, 2, 3, 4. Wow. Yeah. This is gonna be a powerlifting gym. Oh, there's one inside as well. Yeah, but it's not. Oh my god. It's gonna be just for powerlifting. You know the calibrated plates and all t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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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이런 헬스장이 어딨어, 진짜로. 와, 씨. 먼지 쓴 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Oh, man. Wow. 그리고 요게 이제 처음 봤을 때 사이백 스쿼트 프레스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 이게 프리모션사의 레그 프레스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파워리팅 플랫폼을 설치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타이어가 이렇게 바깥에 있냐고. 자, 오너가 저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개쩌는 헬스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리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헬스장이, 제가 찾던 헬스장 이런 헬스장, 올드스쿨 그 자체 오리지널 프리모션 레그프레스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Which is not very common anywhere. It's actually very rare. This pivot press here. Oh, yeah. Which brand is this? Cross Axis. Oh, never heard of it. It looks yeah. super heavy. But I gotta run though. Yeah, nice thanks. Thank you for the brief introduction. Thank you. 자, 여러분, 오늘의 첫 운동, 어깨 운동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오, 오케이. 일단 이 모서리들이 너무 무서워요. 올드스쿨 머신들의 장점이 이런 거죠. 이런 끊김이 없다. 요즘 머신들 많이 날아가잖아요, 위로 미는 방향으로. 근데 이건 전혀 날아가지가 않는다. 야외에 있는 해머를 해보려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먼지 한번 닦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갈아 신으려고 했던 양말인데 양말을 희생했습니다, 콘텐츠를 위해서. 뭐야 이게. 가뜩이나 허리 다쳤는데 갑자기. 와, 워낙 날아가가지고 솔직히 운동할 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약간 찝찝해요. 근데 머신 감도는 미쳤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가슴으로 넘어왔고 스타트랙의 체스트프레스 머신인데요. 뭐야 이거? 어? 아니 뭐? 뭐야? 아, 제가 머신 알못이라서 이렇게 머신 설명하는 거 웃긴데 여기다가 무게를 다는 줄 알았는데 뒤에다가 무게를 다는 거였어요. 무게를 하나 낮추려고 여기서 빼서 여기다 달았는데 무게를 하나 더 얹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은 벤치프레스인데 일단
이 태양 아래에 이렇게 누워있는 게 갑자기 잠이 오는데요. 나 처음 보는 그립.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우와 개 무겁다. 오우야. 오. 벤치가 플랫 평평하지 않고 위가 올라가 있어서 가동 범위를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립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편했어요. 어깨 생각보다 많이 편했고 뭐 약간 플라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 무겁습니다. 와. 개쩌는 개 멋있는 경매에서 똥폼 한번 잡아줘야죠. 등 운동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첫 번째는 이카리안 랩풀다운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지. 땡기면 바로 올라가요. 자 이런 게 랩풀다운입니다. 이런 게 랩풀다운. 뭔가 도르래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즘 같은 머신은 도르래가 워낙 많아서 도르래가 많은 머신들은 한번 땡기면 잠깐 있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육의 긴장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러면은 다칠 위험도 크고 운동의 퀄리티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머신이 훨씬 운동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개맛있다. 와 다음 운동은 뭐 처음 보는 체스트 포트 로우로우 머신인데 잠깐 워밍업 해봤는데 느낌 미쳤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머스트링스보다 직관적이고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팔 길이가 해머스트링스보다 더 길어서 그런지 좀 더 땡기는 궤적이 코어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팔 운동으로 마무리 해볼 건데 그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평평한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지바 그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지바가 좀 편하더라고요. 티셔츠 ready for you? Yeah. Is it okay if you try it on and I take some photo of you? Yeah, let's do it. Thanks, guys. So, sorry for interrupting your workout. Ooh. And try it on? Yes, sir. Let's see. It's pretty tight. I like it. You like it? Oh, yeah. Awesome. Whoa. Looking good, man. I'm thinking more like a bass. Damn. I'll just take photos and videos as you work out. Let's do it, yeah. All right. How long have you guys been training for? Since 2018. Oh, since 2018. Yeah. Oh, I see. Awesome. How is the t-shirt feeling? Oh, I love it. You love it? I love it. I love awesome. It. Does it have any meaning with your necklace? The cards? Yeah. Long story short, everybody's dealt a different hand. Mm-hmm. And you can't sit here and compare yourself to everybody else just because they may have it easier or harder. You kind of just got to play the card that you're dealt, so.
Awesome. Awesome. Thanks, man.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Hardcore Training Gym 리뷰해봤고 라니라는 친구한테 옷도 입혀서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리뷰했고 총점은 5점 중에 3.5점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평점이 낮은 이유는 위생이 너무 아쉽다,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거의 목장갑 끼고 운동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더러워요. 화상품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헬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머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한번 와볼 가치는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질 일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득 끝.